김용민 브리핑. 2016년 10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논객 김규황 씨가 쓴 글입니다.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인간. 김진태나 윤서인 같은 놈들을 존중할 이유는 없다. 그들을 짐승에 빗대 말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짐승은 인간의 도리는 몰라도 자연의 도리는 안다. 그들은 인간도 짐승도 아니다. 악귀, 그저 퇴치돼야 할 악귀다. 김진태와 윤서인 두 사람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 이분의 유가족을 비방 모략한 과오가 있습니다. MBC 기자로 최근에 리포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희도 이들과 한 묶음입니다.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인사와 단체가 있다면 어김없이 이들 주변에 나타나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가증한 언어의 토악질을 일삼는 수구단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부검해보자. 이런 망발은 기본입니다. 자유청년연합 대표라는 자는 한술 더 떠 유족들이 살릴 수 있는 아버지를 죽이도록 했다며 세 자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떠벌렸습니다. 이 장면은 생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식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생업을 전폐하고 노숙과 단식도 감행하던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나타나 폭식 투쟁이니 하며 폐륜과 야만을 일삼았던 인두껍들은 그때에도 역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의 행동에 지원 사격하듯 SNS에서 논리적 얼개나 사실 검증조차 구비함이 없는 낭설과 억지를 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몸통일 리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또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가하는 이런 짐승도 못할 짓을 즐기는 자가 배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그자일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공감 자체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역시 악귀일 것입니다. 이들과의 불가피해진 일전, 여러분 회피하시겠습니까? 야만의 사회, 악귀가 살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언제나 언제라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조항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국물에다 세 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두 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승마 선수인 최순실의 딸이 독일에서 승마 교습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가 전 승마단 감독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말입니다. 태풍, 지진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상황.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매뉴얼을 보면 신고 대상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태풍과 지진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엉뚱하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이탈을 초래할 대형 악재가 속출하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사드 배치, 지진, 원전 안전 우려, 태풍, 조선업 붕괴, 콜레라까지. 은행들이 저금리로 유혹하며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지만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두 달 대출이자 밀렸다고 집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르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날 대기업 임직원 50여 명은 전경련이 준비한 미르재단의 가짜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김모 주무관은 전경련의 재단허가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민원인을 위해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10월 27일 대법원에서 미르재단의 등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에 미르재단은 현판식을 마쳤습니다. 10월 27일 재단 설립을 위해 청와대, 전경련, 정부가 이틀 동안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10월 27일 발족을 목표로 무리했을까? 이걸 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기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착착 일사천리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돕기 위해 공기업인 마사회가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사회 승마 감독이었던 박모 씨가 지난해 독일에 파견됐는데요. 이 기간은 정유라가 독일에서 승마 개인 교습을 받던 기간과 겹칩니다. 이 때문에 박모 씨가 정유라의 개인 교습을 돕기 위해 파견됐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국내 승마 훈련을 직접 지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유라를 위해 말 3마리가 입소한 마방을 마련하고 월 150만 원의 관리비를 면제했을 뿐 아니라 별도의 훈련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비선실세로 차은택 감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차은택 감독과 끈끈한 관계인 김홍탁 씨가 대표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신생업체인데 따내기 힘든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 연출을 맡았습니다. 또한 플레이그라운드는 미르재단 사업에 있어서 보조 사업자로 관여하고 K스포츠재단 행사에 연출과 용역도 대행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청와대와 미르재단, 네, K, 청와대와 미르재단, 청와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생기는데요. 차은택이 몸통이겠습니까? 그 배후에 최순실이 더 주목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일보가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와 정부 의견, 특위위원 의견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시정 요구 사항 32건 가운데 30건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적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바람에 의견서에 우리 부는 고용노동부가 우리 부라고 하지요. 우리 부라는 단어까지 김상훈 의원이 그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부를 견제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정부 입장을 고스란히 전달한 행태.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허술한 매뉴얼이 경주 지진 피해 당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민안전처의 119 종합상황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지진 태풍 같은 재난신고를 받을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 태풍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 아동학대 신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조치 사항을 재난신고 매뉴얼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 관리가 어렵다며 신고를 줄이라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관리가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잇따라 터진 영남권 악재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공항 사업 백지화,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지요. 여기에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까지 엄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TK 지역의 새누리당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경우 결국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TK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대출에 간 사람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하지요. 돈을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보권을 행사하는 10건 가운데 3건은 대출자의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두 달만 연체해도 집을 압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체 기간 6개월 이내에 담보권을 실행한 사례는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고작 300만 원을 연체했는데 집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러니 선대인 소장 등이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26일 동해에서 작전을 벌이던 링스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했던 군인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앙일보가 순직한 헬기 조종사 고 김경민 소령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링스 헬기의 볼트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 인재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다. 앞으로 방산비리, 군사무기 비리라는 말 자체가 흘러나오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의 희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네.
일면에 실렸습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방독면 132만여 개 가운데 91만여 개가 방독면 내구 연한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10개 가운데 7개에 해당합니다. 내구 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정화 능력이 떨어지고 가스가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명이 다한 K1 방독면 가운데 일부는 가스 누출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화생방 공격을 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이러고도 전쟁하자고 하니 참 한심하지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리콜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현대차는 산타페와 투싼, 맥스크루즈 등의 엔진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엔진 오일 유출이 심각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추거나 엔진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리콜 조치 대신에 자체 대응책을 시행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산타페 9대를 새 차로 교환해 준 것이 고작인 것입니다. 반면에 해외에 판매된 차량은 판매 전에 모두 새 부품으로 교체됐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탈북한 엘리트들이 가칭 북조선 자유민주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탈북한 고위 간부를 포함해 한국의 탈북자 단체장들을 포함한 10여 명이 연대 중입니다. 이들은 북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궁 찬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반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냐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어? 031-902-9292.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노동운동가 이소선 여사를 기리는 이소선 합창단의 초청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북구 수유 일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투쟁 현장에서 가슴으로 만났던 이소선 합창단의 선율, 가을의 중심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무료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김제동이 안 간 줄 알았는데 정말 영창에 간 사실이 있대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하가 야당을 협박하고 공갈쳐서 통과시킨 원샷법의 혜택을 입은 첫 번째 기업이 각하의 사촌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장면 처음 봤나? 우리 형부 기업에 먼저 적용해봐서 그 법이 기업에게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는 거, 이거야말로 솔선을 수범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혜택을 입었다고? 그럼 좋은 법이구만, 원샷법이. 카카, 그 법 때문에 639억을 빌려준 산업은행이 165억만 회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뭐 이 정권의 호주머니입니까? 어? 가족을 위해서 나라 곳간을 들어먹는... 씹새끼. 야, 아쉬우면 대통령 하면 될 거 아니야? 응? 대통령 후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카, 산업은행처럼 국가 시책, 국가 정책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 즉 국책은행인데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은행, 그 은행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문제은행, 2번 기업은행, 3번 수출입은행, 4번 정자은행, 5번 스위스 UBS은행.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라는 그 초당적인 연구기관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난 6월 미국 성인 206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예. 역대 최고의 찬성률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의 찬성률. 미국 대선하고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야 주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양상이군요. 예,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국이 한 5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의 주장대로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이 된다고 해서 뭐 싫어할 사람, 미국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예. 지금처럼 50%만 내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비율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도 72%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했고요. 또 주둔비를 한미가 어떻게 나눠서 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 관계가 변함이 없거나 발전했다라고 평가하는 비율도 총합 72%였습니다. 예. 이게 저 한국이 좋아서 뭐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하듯 한미 관계가 혈맹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결국 뭐 미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이 찬성하는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사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사드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쓸모있는 무기를 미국의 뜻대로 한반도에 이렇게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그런 사실들을 미국 사람들이 자세히까지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보수 성향의 신문들이 크게 다룬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 핵이 미국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예,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본 응답자의 비율은 작년보다 5%포인트 올라간 60%가 나와서 역시 이것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로 위험한 존재라 이런 인식도 역시 주한미군 주둔 찬성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라고 물었더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81%였고 북한의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80%였습니다. 이건 뭐 중복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둘 다 80%가 나왔는데 예. 작년과 비교할 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16%포인트 올랐고 제재 강화 역시 1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말하는 외교하고 또 제재 이 두 가지는 상충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강조점이 다른 건데요. 예. 결국 종합을 하자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 문제를 풀려면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협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선제 공격론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약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미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는 25% 찬성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을 공습해야 된다는 것도 35%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가 25%, 핵시설을 공습해야 한다 35%. 외교를 하되 제재도 가미해야 한다도 역시 8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최근에 전해주신 미국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장기적으로 그 협상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있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중요한 변수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북한 선제 타격론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전면전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남북이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데 우리 외교부라면은 일단 겉으로라도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제 타격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한을 아주 싫어하고 욕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예. 그래도 94년도에 미국에서 북폭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게 제정신을 가진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 정부는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공개적으로 해야 될 말을 익명으로 하는 그런 비겁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눈치 봐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것과 대조적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실명으로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 대북 협상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조준혁 대변인은 대화 재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는 데에 미국 상당수 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실은 한국 정부의 분위기일 텐데 한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 상당수 인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그런 형식. 참 궁색한 모양새였습니다. 미국 상당수 인사들의 생각은 미국에서 대변해야지 한국 외교부가 대변하는지.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에다 물어봐라 라고 답을 하는 건데 예. 미국 상당수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종편에 나오는 평론가도 아니고. 자, 협상하면은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준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로귀마, 사슴을 보고 말자고 하는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협상 중단하고 제재 타령만 한 결과가 4차례 핵실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을 안 하는 것이 핵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건데 반대로 협상을 하면은 적어도 이 일시 중단이라도 시킬 수 있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대변인이 협상을 하면 북한의 시간만 벌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한 게 들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앞서서 그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소식 전해주셨는데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예,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과 5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비율이 55%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14%, 인도에 대한 호감도 26%, 이것보다 상당히 높았는데요. 예. 사드 배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호감도가 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 2006년에 63%의 호감을 보였던 것에 비교해 볼 때 그 한국 호감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역시 예. 정치적인 상황하고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한국 내에 사드 추진론자들, 이자들에 대해서는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폴란드에서 낙태 전면 금지 입법, 네,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어제 전해주셨는데. 예. 그 후속 보도가 있는 모양이죠? 예, 여성들의 반대 여론이 아주 높았고, 또 반대하는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크게 벌이면서 이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결국 법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폴란드 하원에서 어제 표결을 했는데 낙태 전면 금지법을 철회하는 데 찬성하는 게 352표, 그리고 반대가 58표, 기권 18표가 나왔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집권해서 이번 법안을 밀어붙였던 법과 정의당, 그쪽 소속 의원들도 법안을 그냥 철회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집권당이 무리수를 둔 결과로 상당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시오, 처사님. 뭘 이런 걸 가져오십니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선물이 바뀌었네요. 좋은 녹차를 사놓고 이런 새싹 땅콩차를 가져오다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곡기도 끊고 비공개 단식을 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 얼굴 보면 됐지요. 아이, 스님, 그래도 금방 서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아,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괜찮다니까, 이제. 아니, 스님, 갑자기 역정을. 마, 다녀올 거면 마, 새싹 땅콩차 놓고 가, 임마. 줬다가 뺏기냐? 네? 남자들은 다 알고 그러는걸. 새싹 땅콩차 전창걸닷컴 0708631288.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영화 자백을 만든 최성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전국에서 개봉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자백은 작은 힘이 모여 기어코 세상을 바꾼 영화로 기억될 겁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의 생각을 조작해 대한민국 사회를 통제해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영화 자백을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uyer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삼성전자 두 개로 쪼개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요구가 나왔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전자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죠? 그렇죠. 작년에 그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해서 한번 난리를 쳤던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다시, 예, 작년에 왔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곳은 미국 헤지펀드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주총회까지 사건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헤지펀드입니다. 뭐 한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었죠. 그때 기억을 다시 새겨보면 당시 삼성물산 직원들이 소액주주들 설득하느라고요. 주말에 막 수박 사들고 화장품 사들고 주주들 만나서 설득하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도 붙고, 예, 뭐, 흑기사 등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아슬아슬하게 합병이 통과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튼 그때일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한국이란 나라는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가 작동을 안 하고 국민연금, 언론, 금융회사, 정부 모두 한 통속으로 재벌을 보호하는구나. 아마 이걸 느끼고 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재벌 구조의 후진성을 뭐 온 세계 만방에 알린 망측한 사건이었죠. 예. 그런데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죽지도 않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삼성에 공개 서한을 보냈고요. 예. 외형상으로는 삼성전자 침공을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그렇게 안 보여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엘리엇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얘네들을 외국에서는 벌처 펀드라고 부릅니다. 이 벌처라는 게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벌처 펀드라는 건 파산한 기업, 또 자금난에 부딪힌 기업 이런 기업들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에 경영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애들을 벌처 펀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왜 대머리 독수리를 비유를 해서 벌처라고 부르냐면 대머리 독수리가 썩은 고기 그러니까 동물 시체를 파먹고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처 펀드는 우리말로 하면은 마른 수건에서도 뭐 즙을 짜내는, 예. 마른 오징어에서도 뭐 액즙을 짜내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썩은 예. 고기에서도 돈을 따낼 정도로 악랄한 의미에서 벌처 펀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 1977년 설립됐는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손실을 본 애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6년 동안은 다 이득을 봤어요. 오. 얼마나 악랄하냐면 2001년에 그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정부 발행 채권이 80%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 받으러 아르헨티나 정부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제값을 받아내냐면 아르헨티나 군함이 가나에 당시 정박해 있었는데 군함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니네들 빚 못 갚았잖아. 이러면서 군함을 압류하는 대담함을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도 압류를 합니다. 돈 낼 때까지 대통령 전용기 못 내준다. 이래서 결국은 상당한 돈을 받아낸 그 정도로 악랄한 펀드들입니다. 예. 그 한국 증시에서는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작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걸 실패를 해서 이제는 다시 못 오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산이었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작년하고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주장은 이런 겁니다. 뭐 복잡한데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할해라. 예,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라는 거죠. 그리고 지주회사를 삼성물산하고 합병해라.
그리고 30조 원 규모의 특별 현금 배당을 실시해라.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켜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삼성전자 지주회사에 사외이사 3명을 추가해라. 뭐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본질은 간단한 거예요. 삼성전자 니네 지배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룹 안에 껴있으니 회사를 쪼개라. 그리고 이재용이 갖고 있는 물산하고 붙여서 최대한 이재용 아래로 몰아줘라. 이런 요구인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요구인 거죠. 예. 예. 이재용의 지배구도를 더 강화하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직접 보낸 서신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서신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작년에 보냈던 그 합병 반대 서신하고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에 보면 창업주 일가가 이룬 빛나는 과거 업적을 지지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이뤄낸 성과들에 대한 창업주 가족과 삼성전자 경영진의 공로는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전환을 통해서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과 다른 건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한판 붙기에 너무 지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0.62%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 아무리 이재용 일가가 지분이 낮아도 붙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세를 펼친다고 하고 서한을 보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엔 충성맹세 비슷한 억구들이 막 다 적혀 있어요. 아, 이게 어떤 속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해석은 일단 이렇습니다. 벌처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하고 작년에 한번 붙어보니까 한국에서 삼성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2차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구사를 하냐면 우리가 삼성 니네 아픈 데를 긁어줄게. 예. 삼성전자를 쪼개서 오노의 지배력을 강화해라.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해라. 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면 니들도 그렇게 할게 명분이 생기잖아. 좋잖아. 어? 대신 그 대가로 배당을 30조 원으로 늘려. 그러면 우리는 돈 벌 수 있어서 좋고 니네는 지배구조를 이재용 아래로 몰아줘서 좋고 미차 좋은 거 아니겠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짜고 쳤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이재용의 앞길을 터주는 대신에 배당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술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만약에 제 이 예상이 맞다면 아주 웃긴 시나리오지만 작년에 피 튀기게 싸웠던 두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 이 엘리엇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배당을 늘리라는 것도 이재용도 배당을 받거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건 어차피 회사 돈입니다. 이재용 개인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 돈 쓰는 거야 뭐 재벌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더구나 우리는 주주정책 강화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위신도 서고요. 예, 칭찬도 들을 만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둘러 쪼개서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면 이재용의 지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이걸 내심 지금 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돌았어요. 예. 그걸 마침 엘리엇이 건드려준다면 이건 한국의 재벌 자본과 월가의 투기 자본이 나름대로 상생의 방안을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월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온갖 곳이 다 지원을 해주니까 재벌을 꺾기 어렵다. 그러면 재벌들에게 앞길을 터주고 실리를 챙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인 겁니다. 아,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제 예상이 맞다면 이건 정말로 굴욕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재벌들하고 뭔가 이런 협정을 맺으려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먼저 했어야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 시민사회가 니네 경영권 인정해줄게. 대신 법인세를 높여, 고용을 늘려, 투자를 늘려. 이런 식으로 이런 합의는 우리 정부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똑똑한 월가가 선수를 먼저 쳤습니다. 우리가 니네 앞길을 터줄게. 아, 우리한테 배당을 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월가하고 재벌이 유착을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재벌개혁이라는 건 앞으로 더 넘기 힘든 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가까지 재벌의 편을 들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만 놓고 보면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끌수록 저 벽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다음 대선과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다. 이 말씀, 참, 비상하게 들립니다. 예. 아, 참, 어? 이익 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갈등 관리, 갈등 조정, 갈등 봉합,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이건 특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갈등 조장으로 그동안 네.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수요일자 조간 브리핑에서요, 김용민 PD님께서 세계일보 단독 기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예. 제목이 공공갈등 관리 외면하는 정부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경제학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한번 덧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브리핑입니다. 예. 네. 그 청취자분들 들으셨겠지만, 대략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요약을 하면, 세계일보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뭐 이거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갈등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국무조정실이 주요 갈등 현안 목록도 작성하지 않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제작한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에 또 흥미를 가진 이유는 이거예요. 이 보도에 대해서 그 정부가 보도 해명 자료를 냈는데 총리실에서요. 그 해명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갈등관리 내역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총리실이 해명을 하냐면 15년부터 연초에 갈등과제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이 큰 현안을 수시로 과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목록을 미리 작성하면 이게 정해지는 건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현안마다 수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덧붙인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주한미군 사드 배치,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세월호 후속 조치 등 2016년 10월 현재 30여 건을 관리 중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갈등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주한미군 사드 배치,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세월호 후속 조치 등 30여 건의 주요 갈등을 관리를 하고 있으시답니다. 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예. 저는 차라리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 정말 기적 같은 능력입니다. 예. 세월호, 위안부, 역사교과서, 사드, 살균제 와 이걸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경제학이 갈등 분야를 다룰 때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사회적 갈등이 얼마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느냐 보통 이런 접근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이 수치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나와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24개국 가운데 5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5등이 될 정도로 사회 갈등 지수가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밖에 없다. 예. 반면에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느냐. 이건 사회 갈등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OECD 34개국 중에 27위. 갈등은 앞에서 5등인데 갈등 관리는 뒤에서 7등이다. 뭐 이런 발표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요. 이 수치가 재벌들의 손을 거치면은요. 수치가 더 나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재벌들은 이런 걸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수치를 만들거나 예. 아니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수치는 발표를 안 하죠. 예. 그런데 이 갈등 분야 수치만큼은 재벌들도 한국은 갈등이 너무 심하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오히려 이걸 더 강조를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예. 한국 사회갈등지수는 27개 OECD 국가 중에 5위가 아닙니다. 2등이에요. 2등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보다 심한 국가는 터키밖에 없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를 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이 최소 82조에서 최대 246조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갈등 해결하는 데만도 246조 원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 이 수치를 전경련이 받아서 2013년에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이라는 걸 열고 이 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전의 경련이요. 예. 그러면 네. 이 전경련이 발표를 하면 일단 수치를 의심해 봐야 하지만 저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치를 대략 믿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하고 비슷해요. 또 한국보건사연구원 통계하고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보수건 진보건 한국은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에 공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나 정경련 재벌 애들이 이 수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노사 갈등을 부각시키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한국에 너무 심해서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발 노동조합은 좀 닥치고 있어줘. 이 얘기를 정경련하고 재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갈등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요. 그래서 드는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봐야 되죠. 예. 실제로 좀 생소하시겠지만 갈등 해결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게 많이 유통되는 학문이고요. 유명한 박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 해결학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게 뭐냐면 신뢰와 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갈등 당사자 양쪽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믿을만해야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이 믿을만해야 가이드를 따라서 심판의 가이드대로 양보를 하건 갈등을 조정하건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사 갈등을 봐도요. 또 뭐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위안부, 역사 교과서, 사드, 살균제 이런 걸 봐도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심판이 누가 돼야 하냐면 당연히 이건 정부가 심판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공정하고 믿음직한 심판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심판이 아니고 갈등 당사자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사 갈등만 해도요. 정부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믿음직한 심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요. 정부가 심판이 아니고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사측하고 공공기관에 대놓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노조를 탄압하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고 갈등 당사자인 거예요. 예. 탄압자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갈등 중에 세월호도 그렇고요. 위안부도 그렇고요.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요. 사드도 그렇고요. 살균제는 뭐 정부가 심판을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심판을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정부가 가해자가 돼서 갈등 당사자가 돼서 상대 갈등 당사자를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예를 들면 뭐 민중팀하고 재벌팀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심판이 재벌팀 유니폼 입고 14명하고 11명하고 싸우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심판이 없고 심판이 한쪽 편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정부가 진보고 보수를 떠나서 정부는 물론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갈등이 있으면 정부가 심판을 보는 기능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문제로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는 IMF의 강요 때문에 정리해고를 도입해야 된다는 쪽이었어요. 이게 뭐 IMF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첫 바다가 올라온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당연히 목숨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예.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 제가 한 번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 기자였거든요. 예, 예. 근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정리해고가 도입돼야 한다는 관점이 있지만 정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공정하게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노동계 쪽에서도 가장 신뢰가 있었던 노무현 의원을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중재를 합니다. 제가 그때 노무현 의원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뵀었는데 기자브리핑도 참 여러 번 했었고요. 진짜 협상이 여러 번 엎어졌는데 노무현 당시 의원이 정말 끈질기게 중재를 합니다. 아. 수차례 엎어지는 협상을 노사 양측을 계속 오가면서 끝까지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합의를 합니다. 예.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심판의 역할인 겁니다. 심판이 공정성이 있고 신뢰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갈등 당사자가 갈등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갈등 당사자라는 건요. 두 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예. 파국을 가면 우리 둘 다 망한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밀리면 우리는 죽는다는 공포도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의 공포를 잘 다스려주고 설득하고 중재하고 그러라고 있는 게 정부인 겁니다. 그러라고 월급 주는 게 고용노동부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갈등 당사자가 돼서 한쪽을 두들겨 패고만 있으니까요. 예. 갈등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 이 평화학의 창시자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중요한 그 언급을 많이 하시는 요한 갈퉁이라는 학자거든요. 예.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요한 갈퉁이라고 하면 이름을 모르실 것 같은데 최근 그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북한 붕괴보다 북한 붕괴론이 먼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코멘트를 한 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요한 갈퉁이에요. 그런데 이 갈퉁이라는 분이 갈등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 겁니다. 예. 이걸 갈퉁은 소극적인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하나가 뭐냐면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의 평화. 이걸 다른 평화인데 이걸 갈퉁은 적극적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하고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의 평화하고는 전혀 다른 평화라는 거죠. 갈퉁이 이 평화를 두 개로 구분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극적인 평화 상태는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이 정의로서 제거가 돼야 적극적인 평화가 오고 이게 본질적인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가 와 한국은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걸 심포지움식이나 열어서 선전하는 이유는요. 얘네들은 소극적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노조가 그냥 입을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착취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갈등은 그런 소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갈등 해결을 못 낳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재벌은 근본적으로 갈등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건데 그냥 갈등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노조는 파업하지 마세요. 이걸 고장난 레코드처럼 맨날 트니까 매년 똑같은 갈등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해결책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면 갈등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갈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재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을 없애는 데 주력하지 말고요. 그 갈등이 어떤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구조적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집중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걸 사실은 브리핑을 하면서도 솔직히 참 헛짓하고 있다 싶은 게 예. 이런 어려운 과제를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경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과제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요.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요. 갈등지수가 현저히 낮은 국가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청취자분들께서 예상한 나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예. 정부가 심판관으로서 굳은 신뢰를 받는 국가들이죠. 그리고 구조적 폭력에 정의를 갖다 대고 제거를 한 나라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1위 덴마크, 2위 스웨덴, 3위 핀란드, 4위 네덜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스위스, 7위 오스트리아, 8위 벨기에, 9위 호주, 10위 캐나다. 다 이럴 만한 나라들인 겁니다. 야, 짜증이 납니다. 뭐 그런 나라들은 항상 1등부터 10등을 다 섞고 납니까? 하나 이거 정말 참. 모든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모든 게 나쁘고요. 재벌들이 물고 빠는 천조국 미국은 밑에서 8등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같은 애들이 대통령을 하는 나라는 갈등 관리에 뛰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걸 해달라고 박근혜 정부한테 부탁을 하는 건 과한 부탁인 거죠. 갈등 관리는 고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이 남은 400일 남짓 동안 우리가 또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정부 아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안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얻을까를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400일이 좀 빨리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어제 우리 조간브리핑 오프닝 멘트를 제가 듣고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재벌들이 말하기에 1년에 200조 원이나 든다는 이 갈등 비용을 생각해서라도요. 저도
김용민 PD님 의견에 100% 동조합니다. 대통령을 자임하는 박근혜 씨가 사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확신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렇게 동조해 주셔서. 아닙니다. 용기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저는 우리 사회에 많이 상실된 것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뭐 먼저 입을 열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사회 각처에서 빨리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그야말로 강물처럼 넘쳐난다면은 예, 끝까지 뭐 그 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씨가 뿜어내는 도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두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비선실세와 국가정보원의 직방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지시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러한 측근들의 소리 없는 무명의 헌신을 호화사자를 짓는다며 매도하고 있는 박지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인정한 자 박지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반인반신 아버지 박정희 동지의 경우 울릉도에서 일박만 하셨는데도 12억을 들여서 기념관이 추진된다. 경북 문경시에 하숙했던 집은 17억을 들여서 복원이 추진된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 동지 기념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무려 1873억에 달한다. 하물며 살아계신 권력 박근혜 동지의 사저가 초라하게 건설된다면 품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격의 추락이 우려되는 바다. 이러한 박동지의 진심을 매도한 채 국가 예산으로 사저 구입을 한다며 딴죽을 거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지원은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언사를 했다가 방송에서 잘린 선대인처럼 정계에서 즉각 하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퇴임 후에 여의도에 거처를 마련하시려 하시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합한 재단이 여의도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에 통합재단을 만들어 문화를 육성하고 최순실과 오순도순 상생의 협치란 무엇인가 모범을 보이려는 우국충정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박지원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MB 정권 때처럼 사저 의혹을 제기하면 크게 이슈가 되고 이를 특종 보도한 주진우처럼 인기를 얻을 줄 알았다며 땅에다가 이마를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지원은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인정했으니 즉각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한겨레에 쓴 불의한 나라의 전문가들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한 일본인 지진 전문가는 지난 9월의 경주 지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충격적인 예측을 했다. 이 불길한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어찌 될까? 그것은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한국의 원전들이 조만간 붕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고로 인해 절망적 파국을 견뎌낼 자신도 용기도 내게는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원전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독일에서처럼 정리됐어야 마땅했다. 즉 합리적인 공론을 받아들여 국가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하고 대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적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 원자력 강국이라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말할 것도 없이 나라를 통치하는 집권 세력이 국가라는 것을 사유화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은 과연 국가 권력의 무지몽매한 전횡에만 그 원인이 있을까? 무엇보다 큰 책임은 능동적이든 소극적이든 불의한 권력 행사를 음으로 양으로 뒷받침해온 지식인, 전문가, 과학자들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원자력 문제만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생태적 보고를 파괴할 때도 천안함 침몰 때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그리고 지금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늘 거기에는 전문가, 과학자의 양심 문제가 개입돼 왔다. 전문가, 과학자도 인간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논어를 보면 불의한 나라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런 선현의 말씀을 이해할 귀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